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중심부터 무너져 제사장 나라와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별도의 분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일부분을 취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재물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 시대는 더욱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개인이나 가정, 지파 모두 제사장 나라 법과는 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안타까운 사회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5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돌아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인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
리브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 소라와 에스다올 라이스 기랏 여아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미가 어머니 레위 청년 단의 정탐꾼 5명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산지와 단으로 지명이 바뀌게 된 라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 풍성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가나안 중부의 높은 구릉지대를 지칭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베델에서 가나 시내까지 그리고 요단 계곡에서 사론 평야에 이르는 지역으로 해발 600에서 900m의 고지대이며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풍요로운 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주요 성읍으로는 베델, 실로, 세겜, 라마다임 소빔, 딤나세라 등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분배 때 요셉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항의했을 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여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한 이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둘째, 미가의 어머니가 훔친 일을 향해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셋째, 그러자 미가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합니다. 넷째, 아들의 자백을 들은 어머니는 은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쏟아놓은 저주를 아들이 받을까 두려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의 신상이 아들에게 저주를 막아주고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믿음이 아닌 우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시대였습니다. 이쯤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가 자신의 지역인 유다지파 베들레헴의 관공서를 무단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 나라의 책임과 소임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장자의 책임을 맡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그 집에서 은 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양식을 받아가며 한 가정에 복만 빌어주는 무당이나 복술가와 같은 개인 제사장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단지파와 얽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 다섯 명의 정탐꾼을 라이스 땅으로 보냅니다. 사실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가나안과 싸워 그 땅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때문에 골짜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지로 쫓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피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 라이스 즉 레셈 땅을 정복하려고 계획합니다.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는 레셈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이스는 당시 시돈의 땅이었으나 시돈과 거리가 멀어 거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맥 사이에 있어서 아람 족속의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그곳이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라이스는 요단강의 발원지여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라이스는 훌레호수 북방 17km 지점, 레바논 산맥과 헤르몬 산맥 사이에 있던 천혜의 요새로 두로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두로로 통하는 길목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이곳을 평안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스가 외적들과 멀리 있어 침입자가 없는 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한 후 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정탐꾼 다섯 명이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을 보고 우리의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식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제사장 제도를 미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종의 장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 600명과 정탐꾼이었던 다섯 사람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러 미가가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치고 베들레헴 레위 청년에게 더 많은 연봉을 제안하며 미가의 가정 제사장보다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자리로 직장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한 지파인 단지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으로 단지파의 땅이 된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으로 성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바로 그 단이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단을 다시 한번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기록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기초요 미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